작가 주영준입니다. 서울 을지로에서 쉬프트라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개인전의 제목은 완성연상이라는 단어로 하고 있는데요. 그 완성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완결성 연상이라는 그 심리학 지각작용을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. 1번 컷에는 무기 있고 그 다음 컷에 바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우리 이제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컷들이 두 개 컷이 나오는데 그 두 개 컷 사이에는 홈통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. 빈 여백이. 그랬을 때 그 빈 여백에서는 우리가 주먹을 피고 있는 장면들을 모두가 다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완결성 연상인 거죠. 완결을 지으려고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따와서 이제 완성 연상이라고 지었고 우리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여백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? 과거 사람들이 해석했던 여백과 우리 현대 사람들의 시각은 다른데 그 여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작업은 꿈에서 나타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인데요. 과거에 18년도, 19년도 두 번, 각 네 번의 전시에서는 그 현실에서 받은 불안을 가지고 방어기제를 펼치는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. 그 방어기제가 숲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피난처 텐트가 등장할 수도 있고 저에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빛이 등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접목되면서 이 네 번의 개인전들을 거치고 왔는데요.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좀 형식을 바꿔봤습니다. 어쨌든 하나로 내려오는 결은 똑같고 불안에서 나타난 그 저의 반응들을 재현하는 것은 똑같고 그거에 대한 표현 형식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현상이라는 그 단어를 착안해서 제가 완성했던 그림들을 다 조각을 내게 되겠습니다. 그 조각들 사이에 생겨난 인위적인 여백들을 가지고 저랑 그 보는 관객들이 같이 이제 그림을 완성시켜 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어쨌든 제가 재현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작업을 하는데 그 재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불완전한 재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면은 제가 그려내야 될 대상이 있고 제가 그리고 있는 대상 이 두 개의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존재하는 두 개의 대상은 무조건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왜냐면은 실제하는 것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그 중간에 그 간극이 생기는데 그 간극을 저만의 어떤 언어로 저만의 감성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작가만의 엄청 좋은 그림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작가만의 좋은 그림을 최대치로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꿈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거든요. 왜냐면 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면은 내가 봤지만 순식간에 지나쳤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려야 될 것과 그리고 있는 과정 그 간극이 최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꿈을 설정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18년도, 17년도부터 계속 꿈을 텍스트로 기록하게 됐죠. 그 텍스트로 기록했던 거는 어쨌든 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.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재현이었고 더 고민을 하고 작업을 심도 있게 올리는 거는 이제 질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전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 질감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기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전통 재료를 가지고 하는 기법 연구들. 우리가 이제 전통 채색에서는 뭐 진채, 뭐 중채, 담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물감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쌓아 올라가면서 같이 밑에 있는 층들이 혼색이 되거든요. 근데 혼색이 되면은 뭐 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질감 표현을 연구를 해봤습니다. 동양화에서는 사실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얇은 종이와 모필로 하는 작업들이라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질감 표현에 대해서 더 섬세하지 못하게 그래서 준법이 나왔던 것 같고 왜냐면 준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물 외형에 대한 어떤 해석을 그려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준법이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동양화에서도 질감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재료적으로는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까 생각을 해서 재료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렇게 색채를 위주로가 아니라 다시 그 먹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발현되는 어떤 형식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 질감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작정입니다.